안녕하세요, 김동기 셰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삿바리 더덕을 선물 받았어요. 그래서 이 더덕을 가지고 오늘 요리에 좀 접목을 시켜볼 건데요. 이 새싹 더덕이라고 해서 크기는 저희가 베이비 캐롯처럼 크기가 작아요. 향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이파리는 샐러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, 제가 먹어보니까 마지막에 은은하게 더덕 향이 올라와서 저희 오늘 시금치 퓨레랑 같이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선물 감사합니다. 맛있게 쓰겠습니다. 감자. 걸려. 끄면 이렇게 끝. 꺼내서 예. 잠깐이다 이거. 네. 너무 좋다. 파리 더덕으로 저희 요기랑 새우로 만든 파스타를 만들어 봤고요. 더덕
버섯이랑 더덕 그리고 감자 홍새우가 들어갔습니다. 또 여기 안에는 다진 버섯, 양파, 마늘 그리고 다진 더덕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금치 퓨레를 만들었는데 퓨레의 끝맛으로 삭다리 더덕에 이파리, 삭다 더덕에 이파리를 넣어서 그 더덕 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맛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더덕도 같이 새우와 같이 구워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저희 삭다리 더덕 요기입니다.